태풍은 지나갔지만 부산 전역에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폭탄을 맞은 부산 곳곳의 피해 상황을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약 10시간 만인 5일 오후 4시경 해제됐습니다.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부산 소방 안전본부로 접수된 신고는 총 3천여 건이며 소방대원들의 현장 안전 조치 및 구조 활동은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된 오전 6시경부터 주택 담벼락이 붕괴되고 상가 건물의 유리창과 간판이 파손되는 등 부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의 영향력이 극에 달했던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범일동의 한 아파트 1층 내부까지 물이 들어차 거주자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도 지하 주차장까지 바닷물이 범람하며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 온천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시민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부산진구 범일로에서는 철제 주차타워가 무너지며 건물 3채를 덮쳤고 전봇대와 차량 7대를 파손시키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부산 전역의 도로교통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해운대구 송정터널 부근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출근 시간 교통정체가 빚어졌고 마린시티 일대 도로 및 광안대교 등 교통시설물도 폭우와 강풍에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부산 전역 1만 8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며 정전이 발생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긴박한 태풍 상황은 종료됐지만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부산 전역에는 여전히 심각한 피해가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